샬롬. 오늘은 민수기 7장 읽을 차례인데요. 오늘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민수기 7장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기름을 붓고 제단과 그 모든 연장에도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각 집안의 어른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백성의 수를 셀 때에 함께 일한 사람들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각 지도자마다 황소 한 마리씩 가져왔고 수레는 두 사람이 한 대씩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가져온 이 예물을 받아라. 그래서 회막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수 있도록 하여라.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서 각자 맡은 일에 따라 쓸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것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수레 두 대와 황소 네 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다. 수레 네 대와 황소 여덟 마리는 므라리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들 모두의 일을 감독했습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황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깨로 거룩한 물건들을 날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쓸수 있는 예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드렸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은 12지파 지도자들의 예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때는 성막 봉헌식을 한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장 6개월 동안의 공사 끝에 성막이 완공됐어요. 그 시기는 출애굽 제2년 정월 초하루에 완공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날 모세가 이제 여러 기물들의 관유를 발라서 성막 봉헌식을 거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성막 봉헌식이 있던 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두 사람당 수레 한 대씩, 그리고 각 지도자당 황소 한 마리씩을 봉헌 예물로 바치게 됐어요. 그래서 수레는 2인 1대, 황소는 1인 1마리. 다 합치면 이제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성막에서 하는 일에 사용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또 친히 분배를 해주셨어요. 너는 이거 갖고, 너는 이거 가져라. 이렇게. 여기서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두 대와 황소 네 마리를 분배해 주셨고요. 왜냐면 이 게르손 자손들은 가벼운 기구들을 운반하는 직책을 맡았어요. 성막의 휘장이나 덮개, 이런 약간 천 위주의 것들을 운반하는 직책을 맡았고, 그 다음에 므라리 자손들은 수레 네 대와 황소를 여덟 마리를 주셨어요. 왜냐면 므라리 자손들은 굉장히 무거운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막의 뼈대가 되는 널판이나 기둥이나 말뚝, 받침대, 요런 것들을 이제 실어 나르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수레도 많이 주고 황소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와 황소를 하나도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고핫 자손들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 있잖아요. 언약궤, 뭐 분향단, 등잔대, 진설병상, 뭐 이런 것들을 어깨로 실어 나르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뭐 황소나 수레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 봉헌식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루에 한 팀씩 모두 12일에 걸쳐서 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11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는 조금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부터는 조금 빠르게 넘길 테니까 지루해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도자들이 매일 한 사람씩 나와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그래서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여라. 첫째 날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유다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
순양이라는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갓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아홉째 날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습니다. 열째 날에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예물이었습니다.
11째 날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셀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 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습니다. 12째 날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 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제단에 기름을 부은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바친 제물은 은쟁반 12개와 은접시 12개와 금잔 12개입니다. 각각 은쟁반의 무게는 130세겔이었고 은접시의 무게는 70세겔이었습니다. 은쟁반과 은그릇들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2400세겔이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잔은 12개였는데 각 금잔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잔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120세겔이었습니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 은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입니다. 그 밖에도 곡식 제물이 있었고 속죄 제물로 바친 순념소 12마리도 있었습니다. 화목 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념소 60마리, 1년 된 순양 60마리입니다. 이 모든 제물은 모세가 제단에 기름을 부은 뒤에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 바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위에 있는 날개 달린 생물들인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번제단 봉헌식을 위해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는 내용인데요. 우선 예물을 바친 순서는 이렇고요. 자, 1일에는 유다지파의 지도자인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2일에는 이사갈지파의 지도자인 수알의 아들 느다넬, 3일에는 스불론지파의 지도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 4일에는 르우벤지파의 지도자인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그 다음에 5일에는 시므온지파의 지도자인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 6일에는 갓지파의 지도자인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 7일에는 에브라임지파의 지도자인 암미무세 아들 엘리사마, 8일에는 므낫세지파의 지도자인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9일에는 베냐민지파의 지도자인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 10일에는 단지파의 지도자인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 11일에는 아셀지파의 지도자인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12일에는 납달리지파의 지도자인 에난의 아들 아히라. 이렇게 순서대로 예물을 바치러 나왔고요. 앞에서 배운 행군 순서대로 나왔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진을 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납달리 지파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한 사람씩 순차적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번제단 봉헌식을 위해서 주님께 바친 희생 제물은 12지파가 다 동일하게 같은 제물을 바쳤고요. 번제 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그다음에 소제 제물로 은쟁반과 은대접을 가득 채운 기름 섞은 고운 가루와 금잔을 가득 채운 향, 그다음에 속죄제 제물로는 순념소 한 마리가 준비됐고요. 화목제 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근데 보시면 화목제 제물이 가장 많죠. 이유는 이 번제단 봉헌식은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친교와 화목을 위한 어떤 감사의 제사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화목제가 가장 메인 제사로 드려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일단은 속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왜 이렇게 하루에 한 사람씩 12번이나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런 예식을 행하였는가? 그냥 일괄적으로 다 같이 와서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예물과 제물을 독립적으로 하나하나 받으시고 일일이 복주시고 기억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각각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일이 교제를 나누시고 일일이 소통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세가 제단에 기름을 부은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다 바쳤는데요. 이들이 바친 제물을 다 합치면 은쟁반 12개, 은접시 12개, 금잔 12개, 그다음에 번제물로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 그 밖에 곡식제물이 또 있었고요. 속죄제물로 순염소 12마리, 화목제물로 황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순양 60마리.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렇게 성막 봉헌식, 번제단 봉헌식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지시사항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있죠?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제 지성소 바깥에서 그냥 이제 음성만 듣는 거예요. 자, 오늘 엄청 긴, 무려 89절까지 이르는 민수기 7장. 하지만 중복된 내용이 12번 나온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민수기 7장을 오늘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눈알이 빠지는 구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